6세 된 여학생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 여학생이 매우 그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는데 의사선생님, 웬일일까요? 혹시 저에게도 빠른 노화 증상이 생긴 것일까요?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가진 피곤증에 대한 병명을 다 말합니다. 충곤증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우울증에 걸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 개학이 돼서 아무래도 방학 때는 밤과 낮이 바뀌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학이 돼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다 보니까 개학하다 보니까 피곤감이 쌓여서 그렇겠거니. 근데 벌써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예. 그렇게 하면서 혹시 내가 무슨 중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여학생의 경우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봄철에 나타나는 그 피로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동안 겨울에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갑자기 그 기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적응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몸은 항상성의 유지를 해야 합니다. 체온도 그 날씨가 춥든 덥든 항상 36.5도 그 정도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우면 땀을 흘려야 되고 추우면은 또한 이 혈액순환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몸이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의 모든 그러한 기관의 그러한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유독이 피곤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간 기능이 저하가 돼 있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혹시 암에 걸린 게 아닐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게 보다가 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지만은 특별한 그러한 그 결과가 이상이 없이 피곤한 듯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대개는 한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씻은 듯이 이러한 충곤증으로 인한 그러한 피곤함은 사라지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신체는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과도한 운동이나 또 과도한 정신적인 이러한 그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한계점에 오를 때까지는 별로 증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가 이 소위 말하는 항복점이라고 하는 일포인트라고 하는 그 항복점에 넘어서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와해가 시작이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되고 식은땀이 줄줄 나게 되고 그냥 다리가 저리고 손발이 저리게 되고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생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인이 올 때, 물론 병원에 가서, 그 검진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또, 어떠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혹시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곤증이라고 하는 또 봄철에 나타나는 그러한 피곤 증상은 육체적인 그러한 피곤감과 아울러서 이 정신적인 우울증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만성피로증후군과 정신적인 하나의 우울 증상과 같이 합쳐지면은 전형적인 충곤증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충곤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뭐 의사들이 많이 권하죠. 뭐 범나무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여러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녹황색 야채를 드시고 또 자도록이면 당과 지방질은 많이 들지 말고 피하고 탄수화물이 적절하게 들어있는 음식으로 보양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 규칙적인 생활, 리듬 있는 생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곤증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봄철에 오는 피곤증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럽게 몸이 빠진다든지 어제는 한 분이 왔는데 한 6개월 사이에 한 15kg가 빠져. 그래서 왜 이렇게 몸무게 빠졌습니까? 운동을 많이 했다.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얼굴을 보더니 아, 자네 좀 몸이 이상하네. 내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나도 거기 가서 참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아났네 하면서 저에게 데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벌써 이게 간에 그 전이가 돼가지고, 대장에서 간으로 전이가 돼서 이미 4기 그 암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병원에 제가 입원 의뢰를 해서 더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악성 종양으로 이미 시기가 초기가 지난 참 말기에 가까운 그러한 것으로 이미 진전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피곤증이라 해서 대수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피곤증이 왔을 때왜 피곤한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내가 너무 과도한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고 있지 않냐는가? 아니면은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그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가?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치의를 찾아서 이러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병의 그 근원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자연적인 그런 근원에서만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영이라는 새로운 그 피조물이 우리 안에 새롭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병이 나면 당연히 의사선생님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의 전문가인, 치료의 전문가인 의사선생님에 찾아가서 우리가 점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기도만 하시다가, 뭐, 어느 목사님인 경우에는, 대장암 초기가 발견됐는데, 기도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아깝게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또 조기 발견해서 간암인데, 완치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그냥 간염도 완치가 되어서 항체가 생겨서, 놀라운 기적을 그러한 경험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치유.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현대 의학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남녀노소나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이러한
우리의 질병의 가장 근원적인 병리학적인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장로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 장로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그 목사님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하시며 서로 죄를 고하고 또한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원칙적인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과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병을 낫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브라함의 딸인 척추가 꼬부라진 여인, 열두 해나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러한 자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들이 믿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내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을 때 현대의학이 모든 명의들이 손대지 못하는 질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손을 얹으사 깨끗이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져. 이제는 네가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진단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돼. 완치가 됐는지. 그래서 현대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신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현대의학은 이건 세상의 것이고 불신자의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정말 소자야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할 때 중풍병이 일어나고. 또, 참, 허리 꼬부라진 아브라함의 딸에게 그 피곤의 영, 연약의 영, 그 귀신을 내쫓아낼 때에 허리가 바로 펴졌다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이 그러한 악한 영과 더러운 영과 원인이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약이 어떻게 악령을 쫓아냅니까? 약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치료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정말 피곤증, 말할 수 없는 만성 피로증후군. 그냥 몸이 주체를 못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the spirit of the infirmity. 바로 약한 영, 연약하게 만드는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체나 정신만 있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에 입각한 그러한 과학적인 창조론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빚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치료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때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것이 현대교회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아니면 너무 이런 것이 치우쳐서 신비주의로 그저 거짓된 그러한 나중에 그냥 재발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다 고침받았다가 간증하고 다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앙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연에 합당하게끔 우리는 규칙적이고 정상적이고 또한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숙매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자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혼과 몸에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송신하는 송신소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탐식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어떠한 마약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연 속의 식이요법을 잘하는 것,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 모든 것이 영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산 제사로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작은 원자 하나가 분열을 일으키므로 핵 분열을 일으킬 때 그 원자 하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공할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 이것이 바로 핵폭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물방울 하나에 약 1핵에, 여러분 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뭐예요? 조. 이 조가 그 다음에 경이 돼요. 경. 만조가 되면 경. 그 다음에 만경이 되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만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1만만조의 원자가 작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그 원자 하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에너지라는 것이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그 원자탄,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초보적인 원자탄 하나가 떨어지니까 수십만 명이 재가되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1핵에 1만만조개의 원자가 들어있는데 이 우주,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에너지, 그 권능,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으로 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도 부족할 정도로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창조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창조주의 그 능력을 보이셨어요. H2O. 그리고 이 포도주라는 건 H2H5OH-. 이러한 그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조그만한 그 피곤함 가지고 그냥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하면 좀 보양식을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뭐 무슨 좋은 처방이 있을까? 뭐 좀 링겔을 많이 맞아볼까? 아니면 뭐 보혈 주사를 맞아볼까? 물론 이것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필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치료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이러한 피로는 물밀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정 다섯 명이 감당할 것을 그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참 힘, 원수 마귀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왜 나는 피곤한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정말 그 잠도 못 자고 처져 있고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뭐 무슨 보양식을 해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의 모든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세포 세포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피곤이라는 것은 세포가 피곤한 거예요. 네. 세포가 힘을 얻으면은 그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ATP,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곳에 뭔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면 돼.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그 말은 카와, 예호와, 카와. 이 카와란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렇게 치고 말이여 그 시퍼런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떨어져 버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주님을 또 바라봤어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냥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응? 너 좀 한참 너 믿음이 적으니까 너 한번 좀 고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고? 파도와 바람까지 잔잔한 말 한마디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바라보면은 나의 모든 피곤증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데 어떻게 새 힘을 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칠 때 가공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그 독수리의 무게를 그 날갯짓으로 자기의 몸을 공중에 부양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피곤한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새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힘만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했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있죠. 스탈린. 스탈린이 말년에 뇌졸중이 걸렸어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부하들이 그를 부축하면서 있는데 맞은편에 그림 하나가 있어. 근데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그 양 새끼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양을 붙들고 거기에 우유를 먹이고 있는 장면. 아, 얼마나 절대절명의 순간. 그러면서 내 모습이 바로 저 양의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때야. 마치 풀처럼 막 성장하는 것 같아. 풀의 꽃처럼 인간의 영화는 화려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바람이 불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오직 말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경주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그 장난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쟁과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거기에 낙오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트랙을 달리면서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일어나서 또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발을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 인생의 경주를 중단하도록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이가 마치 밀 까부르듯이 말해요. 예? 성도들을 까부른다 이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과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게 타겟트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사자들이 사냥할 때 그걸 하잖아요. 이게 나고 시키는 거예요. 나고 싶고 쫓아가서 그냥 막 하면 그냥 이쪽으로 분열시키고 말이야. 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한 마리가 낙오가 돼요. 어린 소 한 마리가. 그러면 그냥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속안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믿어야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교회는 나와 있고 말씀은 묵상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딜레마예요. 신앙인들의 딜레마.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 중에.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자살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끝입니까? 엄청난 이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항상 밤이 석양이 되면은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그때 리브가를 만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시름에 젖어서 그 리브가를 만나고 위로를 받았다 이거 납니다. 이 다윗 왕은 항상 잠을 잘 때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일어나서도 낮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성경 펴놓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온다 이거예요. 그 일어나자마자 또 낮은 소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다림질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약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잘못된 생각이 떠나가고 내 그냥 시험 들었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치신다 이겁니다. 잘못된 생각, 사단의 역사,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그때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다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무덤을 열리게 하고 폭풍우가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토록 박해했던 사울이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되었고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던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확고부동한 반석이 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거꾸로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처럼 옳게 십자가에 달려 거꾸려 겸손하게 순교하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토마스는 인도의 저 골짜기까지 가서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와 같이 혈기가 많고 그토록 성격이 급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신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쪼개요. 우리의 성격을 다르게 하고 우리의 혈기를 잘라내고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피곤케 하는 시험에 드는 생각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때 피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모든 시련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놓고 시험 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말씀 계속,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 그 뭐 여기에다 말씀 붙이고 말이에요. 손목에다가 말씀 붙여놓고 그냥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4,000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65세 이상의 그 노년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예배에 참석하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의 위험이 46%가 낮아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야 돼요. 예배 때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고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완전히 사단의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와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권고하라 그래서 강권하라, 강권하라. 예. 요새 인터넷으로 뭐 설교 들으면 되고 TV로 설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지식적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성도가 모인 곳에 예배 드리는 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뭐예요? 만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이면은 얼마나 가공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피곤해서 탈출하여.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바로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치유의 영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해결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하는 사람이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말 못하고 눈을 멀고 그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제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삶이. 여러분이 뭐 장애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 한 사람도 없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되기를 원하시 한 사람 한 하나님도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우리가 어찌하든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교회와 멀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주의 종과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마귀의 역사는 디아볼로 중상모략하는 자다 이거예요. 중상모략.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아요? 간구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냥 한 길로 들었다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도록 간절하게 구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모든 낙심과 좌절이 떠나 피곤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피곤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야. 뭐 혼자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무교회주의.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요새 뭐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거꾸로 가면 안 나가 교인. 이게 마지막 때에 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뭐 TV 보고 인터넷 보면 됐지. 말씀 들으면 됐지. 뭐 꼭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 주의 종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이슬이 내린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채소와 나무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이 요동치는 거예요. 주의 생기로 요동치고 하나님이신 새 힘으로 요동치는 역사, 모든 피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말씀 듣기만 해도 마치 시루에 콩나무 시루에 물만 부어도 물은 다 나가지만 콩은 자라는 것과 같아. 설사 졸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파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두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여러분 피곤해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나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은 모이게 힘쓰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이제는 교회가 점점 그 숫자, 모이는 숫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마지막 때의 표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피곤에서, 이 질병의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의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피곤에서 해방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쓸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유지합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전심으로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각색 질병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해방의 영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할지어다.